네가 사람이냐? 너 이거 뭐야? 너 지금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? 이거 이놈 새끼야? 이따오 성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아깝다 이놈 새끼야. 너 지금 이럴 거면은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똥꾸러 받아 껴 이 새끼야. 예, 대학 안 갈 겁니다. 때려칠게요. 뭐? 이놈이 자식이지. 너 대학 못 가면 뭔지 알아? 인여인간이야, 인여인간. 인여인간 알아?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, 이 새끼야. 너 이렇게 속삭이려면 나가. 나가 뒤져, 이 새끼야! 그래, 나는 인여인간이다. 그때 내겐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. 더 이상의 할 일도,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. 순간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. 지상을 향해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처럼 단단히 몸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았다. 말죽거리까지 와서 좋네. 고생한다 이소룡. 아, 랄라 종은 따가. 한보따리네, 한보따리. 님이 옹이다. 조시다 이 새끼야. 자꾸나 채워. 역시 기초반은 낭만 있어. 심화반은 적같아. 애새끼들 맨날 공부만 하고. 이제부터 여기 와서 놀아야겠다. 야, 햄버. 뭐해? 계속 돌려봐. 구경 좀 하게. 당산 따숑. 미실레야. 꼴 미실레야. 좋겠다 됐으네. 좋다. 잠깐 나 좀 보자. 학기도 아니고 쉬냐? 맞았다고 또 찔러봐 이 새끼야. 공부 좀 못하면 어떻노? 인간이 되면 되는 기야. 서울대 연구대 나 뭐하노? 인간이 안 돼 있으면 아 그 어따 쓸끼고?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한 사람들 많다. 지금 하는 수업도 여러분 능력을 최대한 맞춰가 그 인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기지. 절대 여러분들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. 그거를 몰라주고 투서나 보내 사고 그러면 이 새엄들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노?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인간이 중요한 기지. 야, 오늘 짬뽕 가야 되는 거냐? 야, 어디 가냐? 야야, 야마 거기서 무시 꼬붕. 너 지금 꼬나봤냐? 인상 펴라. 눈 내리 깔아. 깔아. 이런 씨발놈이. 얘들아, 뭐냐? 어? 놔봐. 야, 저기 있잖아. 나봐, 이씨. 김현수, 너도 뒤지고 싶냐? 눈깔을 확, 씨. 안 깔아?
야. 조심해. 응? 드디어 할 일을 하나 찾았다. 길은 정해졌다. 전부 다 사게. 지가지 이 새끼야. 씨발 말 듣는 저거 새끼. 야, 씨발 운명이랑 보복이나 똑같은 애들.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? 다시 한번 말해봐. 아무튼가? 아무튼가? 너 지금 옥상으로 올라와. 막 씨발 새끼야, 대가리 부셔봐. 복구 체육 다녀. 충성! 충성! 자리가 서 있어.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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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박영수가 마지막에 못 막았으면 졌지, 새끼야. 한 명 제끼고, 두 명 제끼고, 세 명 제끼고, 슛! 어림없는 볼. 똑같지? 아, 저 십새끼 언제 죽이지? 누구? 저 새끼. 나도 와봐.
차종원? 차종원 이 씨발. 빡 확 던져버려. 던져봐. 흉신. 던져봐 새끼야. 진짜 던진다. 던지면 네가 대안에 걸어다 새끼야. 야 진짜 던지면 어떡할래? 배고 죽게 새끼야. 야 이 새끼 못 던진대. 오씨. 야 이 씨발 새끼야 도치 던져. 아 씨발이야 흉신 진짜.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? 빨리 안 넣어? 너지? 아, 아닌데요. 돈 말할 때 빨리빨리 나와라, 에? 어? 문 닫아. 빨리 나오라고, 씨. 야, 빨리빨리 나오라잖아, 이씨. 너 아니야? 야, 야. 씨발, 좀 살게 누구야? 야, 우리 집 아니야, 이 새끼들아. 어? 나가. 나가. 나와봐, 이 새끼. 빨리 안 나와? 이런 씨. 내 가방을 살려줘라, 좀. 응? 나가라고, 이 새끼야. 아, 씨발, 진짜 쪽팔리게. 야, 나가자니까, 새끼야, 좀. 이모 닫아. 어, 무서워. 왜 같은 새끼야. 닫으라고, 이 새끼야. 빨리 같은 새끼 어서 기운다 이 씨발놈아,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옥상 올라와. 이 씨발놈이 돌았나? 씨발놈이 좆도 아닌 새끼 어디서 깝죽대? 따까리 새끼는 따져, 이 씨발놈아! 아, 이 씨발 새끼. 나도. 나와 이 개새끼야. 야. 쪽팔리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.
야, 저 새끼 저거! 뭐야, 새끼들아, 저 새끼 잡아! 경찰 불러, 경찰! 이런 이 씨발! 대한민국 학교 존가락이라, 이씨! 어떻게 키우는데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놔. 엄마 그만 좀 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아니요. 저런 자식은 콩밥 좀 먹어야 돼. 보세요. 이게 학생이야? 깡패지? 죄송합니다.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처해 주십시오. 우리는 합의 볼 생각 추어도 없으니까요. 가보세요.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.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이렇게 빌겠습니다. 아버지. 죄송합니다. 그래, 곧 고등학교 나와야 대학 가냐. 근데 이소룡이는 대학 나왔냐? 그날 아버진 웬일인지 날 때리지 않았다. 아버지와 난 말없이 걷기만 했다. 학교를 오갈 때 늘 걷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.